안녕하세요. 은하의 화단정원입니다. 오늘도 지인의 집에 놀러 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다못 담은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도 찍어봅니다. 역시 파란 하늘과 솔잎이, 파란 솔잎이 배경을 맞춰주니까 다육이들이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 꽃한 송이가 폈는데, 이거 꽃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얘가 층층 꽃인가요? 아유, 확실치는 않지만, 아우, 요 아이도 참 예쁘네요. 보라색이. 꽃이 좁쌀처럼 돼 있어요. 아, 예뻐. 안개꽃 보세요. 안개꽃 앙증 맞습니다. 꽃이 역시 여기는 제라늄 종류가 아주 많군요. 여기저기 제라늄입니다. 이곳저곳 여기도 제라늄. 와, 염자도 예쁘게 물들었네요. 참 예쁘다. 아, 예쁩니다. 여기는 나비수국이죠? 나비수국. 달리아도 활짝 폈네요. 달리아 진 분홍색, 진 핑크입니다. 진 핑크. 이쁩니다. 여기 땅콩 사랑초. 이곳은 란타나입니다. 란타나. 여기 장미도 있군요. 이쁩니다. 뭐 이거 그냥 놔둬도 되지 않아? 거리에다 걸어놓으면 안 되거든? 얘가 좀 늘어지는 게 있고 언니 집에 가면 좀 늘어질 바깥에 있을지 안 따라가. 여기 담벽에 사랑초가, 핑크색 사랑초가 너무나 이쁘게 폈습니다. 와, 많죠? 아주 예쁘네요. 와, 이쁘다. 와, 이 아이도 예쁘네요. 로벨리아. 로벨리아인가 봐요. 참 예쁩니다. 페랭이도 아직까지 잘 피고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봉숭아죠? 꽃잎이 참 크네요. 핑크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뻐요. 여기는 키 작은 백일홍입니다. 키 작은 백일홍.
이분이 바이솔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어머나, 배우지도 않고 나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멋져요. 와, 여기 연화 바이솔. 바이솔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은 장미 세담이죠? 장미 기른 초어라고 하나요? 예쁩니다. 와, 여기는 대품이 있어요. 바이솔 대품입니다. 와, 화분이 엄청 크네요. 멋집니다. 돌틈 사이에 바이솔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화초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앨범도 있고요. 깨진 항아리 조각에다가 이렇게 바이솔도 많이 심었습니다. 와, 이것도 대품이네요. 대품들 정말 이쁩니다. 오늘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오늘은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은하의 화단정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